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연수동 천사 나름 살아있는 상권이 코너에 위치한 대지 63평 건물 61평 3억 1000만원의 2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엔 충주시 연수동 가성비 좋은 2층 상가주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연일 강추위는 계속되지만 부디 후회 없는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동그라미 표시된 곳이 상가주택의 위치인 연수동 1004번지입니다. 북쪽 50m 지점에 남양공원, 동쪽 200m 지점에 대로가 통과하고요. 서쪽엔 중앙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네요. 상가주택을 북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북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북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남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상가주택을 서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방수지붕이 씌워진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2층 상가주택입니다. 중앙초등학교와 대로로 연결되는 10m 도로의 코너에 위치하네요. 이쪽 전방 200m 앞에 신현수지구와 체육관 사거리로 연결되는 대로가 있고요. 이쪽 전방 50m 앞에는 산책로를 갖춘 남양공원이 있고 200m 앞에는 15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상가주택의 서쪽에는 인접하여 중앙초등학교가 있는데요. 330여 명 정도의 학생 수가 있다고 하고요. 저기 보이는 본관 건물 옆으로 동문이 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위치한 곳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대지의 면적 63평에 건축면적은 38평, 연면적은 63평입니다. 건물의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되어 있고 1989년에 준공된 세멘 벽돌조의 구조인데 건물의 외부는 10년 전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다고 하시네요. 38평의 건물 1층은 학원, 소매점, 주택의 새 용도로 되어 있는데 철대문 오른쪽의 한 칸이 점포 겸용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트나 주택의 중문이라면 충주에서 최고의 전문임을 자부하는 더문 중문의 간판이 있는 곳이 소매점이 되겠고요. 십수년간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야전에서 책임져온 UM영어 간판이 있는 곳이 당연히 학원 용도의 공간이겠죠. 1층의 임대 수익은 총 보증금 1,100만원에 월 75만원이고요. 학원 오른쪽의 철대문을 통해 2층의 주택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주택의 면적은 25평으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하나의 구조이고 현재 주인분이 거주 중이신데 원치 않으셔서 내부 촬영을 못했는데요. 주택 내부가 옛날 스타일 그대로라서 리모델링이 필요할 듯 하네요. 지금까지 나름 살아있는 상권과 나름 편리한 생활권에 입지한 코너 2층 상가주택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편리한 생활권에 괜찮은 상권이 입지 조건을 갖춘 준공 32년차 2층 상가주택입니다. 소재지는 충주시 연수동 1004번지이고요.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도로는 10m 도로에 접해 있고요. 대지의 면적은 63평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63평이고요. 건폐면적은 38평이네요. 층수는 2층이고요.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구조는 세멘 벽돌조 구조이고요.
건물 구조는 주택 2개와 점포 2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준공은 1989년도 준공이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사용 중이네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주차시설은 없습니다.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3억 1천만 원 되겠네요. 1층의 평수는 38평이고요. 학원 하나, 소매점 하나,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증금 1,100만 원에 월차임 75만 원의 소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층의 평수는 25평이고요. 주택인데요. 현재 주인이 거주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건물이 총 보증금은 1,100만 원이고 총 월차임은 75만 원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